자전거 도둑 박완서. 수나미는 청계천 세운상가 뒷길에 전기용품 도매상 꼬마 점원이다. 수나미라는 어엿한 이름이 있는데도 꼬마로 통한다. 16살이라지만 볼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토실하니 붉고 눈속이 깨끗하다. 숙성한 건 목소리뿐이다. 제법 굵고 부드러운 저음이다. 그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면 점잖고 떨떠름한 늙은이 목소리로 들린다. 이 가게에는 변두리 전기상회나 전공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잦다. 수나미가 받으면 주인 영감님이십니까? 하고 깍듯이 존대를 해온다. 아, 아닙니다. 꼬마입니다. 수나미는 제가 무슨 큰 실수나 저지른 것처럼 황공해하며 볼까지 붉어진다. 자식, 새벽부터 재수없게 누굴 놀려. 너 이따 두고 보자. 이런 호령이라도 들려오면 수나미는 우선 고개를 움츠려 알밤을 피하는 신용부터 한다. 설마 전화통에서 알밤이 튀어나올 리는 없는데 말이다. 실수만 했다 하면 알밤 먹일 것을 예상하고 고개가 자라 모가지처럼 오그라드는 게 수나미가 이곳 전기상회에 취직하고 나서부터 얻은 조건 반사다. 이곳 단골 손님들은 우락부락한 전공들이 대부분이어서 성질들이 거칠고 급하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수나미가 빨리 알아듣고 척척 챙기지 못하고 조금만 어리더리타면 자식! 하며 사정없이 밤송이 같은 머리에 알밤을 먹인다. 수나미는 그 숱한 전기용품 이름을 척척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숱한 알밤을 먹었다. 그런데 일에 익숙해진 후에도 수나미는 심심찮게 까닭도 없는 알밤을 얻어먹는다. 이 거친 사내들은 그런 짓궂은 방법으로 수나미를 귀여워하는 것이다. 예쁜 아이를 보면 물어뜯어 울려놓고 마는 사람이 있듯이 이 사내들은 그런 방법으로 수나미에게 애정 표시를 했다. 자식, 잘 잤냐? 자식이 요새 제법 컸단 말이야. 장가 드려야겠는데. 자식, 좋아서. 그리곤 알밤이다. 주먹과 팔찌만 허풍스럽게 컸지 아주 부드러운 알밤이다. 그러니까 수나미는 그만큼 인기 있는 점원인 셈이다. 수나미는 단골 손님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 영감에게도 여간 잘 된 게 아니다. 누구든지 수나미에게 알밤을 먹이는 걸 들키기만 하면 단박 불호령이 내린다. 왜 하필 남의 머리를 쥐어박어? 제 굳지도 않은 머리를. 그게 어떤 머리인 줄이나 알고들 그래, 응? 공부 많이 해서 대학도 가고 박사도 될 머리란 말이야. 임자들 같은 돌대가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막대 먹은 손님이라도 선생님 꾸지람에 떠는 초등학생처럼 풀이 죽어서 수나미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그리고는 꼬마야, 그럼 너 요새 어디 약이라도 다니니? 하며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까지 보였다. 그러면 영감님은 딱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아니, 약은 아무 때나 들어가나? 똥통 학교라면 또 몰라. 수나미는 내년 봄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 해. 약이라도 인류로. 그래서 인석이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수나미는 가슴이 크게 출렁인다. 수나미는 한 번도 주인 영감님에게 하다못해 야학이라도 들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단 말을 비친 적이 없다. 맨손으로 어린 나이에 서울에 와서 거지도 안 되고 깡패도 안 되고 이런 어엿한 가게의 점원이 된 것만도 수나미로서는 눈부신 성공인데 벼락 맞을 노릇이지 어떻게 감히 공부까지를 바라겠는가. 그러면서도 자기 또래의 고등학생만 보면 가슴이 짜릿짜릿하던 수남이다. 처음 전기용품 취급이 서툴러 시험을 하다 툭하면 손끝에 감전이 되어 짜릿하며 화들짝 놀랐던 것처럼 고등학교 교복은 수남이의 심장에 짜릿한
감전을 일으키며 가슴을 온통 마구 휘젓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런 수나미의 비밀을 주인 영감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나미는 부끄럽고도 기뻤다. 그래서 수나미는 내년 봄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 해. 야학이라도 인류로. 할 때에 주인 영감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그까지 알밤쯤 하루 골백번을 맞으면 대수랴 싶었다. 그런 소리를 자기를 위해 해주는 주인 영감님을 위해서라면 뼛골이 부러지게 일을 한들 눈꽃만큼도 억울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월급은 좀 짜게 주지만 그 감미로운 소리를 어찌 후한 월급에 비기겠는가. 수나미의 하루는 눈코뜰 새 없이 고단하지만 행복하다. 내년 봄. 내년 봄은 올 봄보다는 멀지만 오기는 올 것이다. 그리고 영감님이 잘 못 알아서 그렇지 시험 볼 때는 봄이 아니라 겨울이다. 겨울은 봄보다 이르다. 수나미는 온종일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밤에는 가게방에서 숙직을 한다. 꾀죄죄한 다후다 이불에 몸을 휘감고 나면 방바닥이야 차건 더웠건 잠이 쏟아진다. 다후다란 합성 섬유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인석은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하던 주인 영감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온다. 수나미는 낮 동안 책은커녕 신문 한 귀퉁이 읽은 적이 없다. 도대체가 그럴 틈이 없다. 점원이 적어도 세 명은 있어야 해낼 가게 일을 혼자서 해내자니 여간 벅찬 것이 아니다. 그래도 수나미는 혹사당하고 있다는 억울한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어쩌다 남들이 영감님에게 꼬마 혼자 데리고 벅차시겠습니다. 좀 큰 애 하나 더 쓰셔야죠. 영감님은 그런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 벌레라도 씹어먹은 듯이 이상 야릇한 얼굴로 상대방을 흘겨보며 누가 뭐 사람 더 쓰기 싫어 안 쓰나? 어디 사람 같은 놈이 있어야 말이지. 깡패놈이라도 걸려들어봐. 우리 수나미가 물든다고. 이런 순진한 놈일수록 구정물 들긴 쉽거든. 얼마나 고마운 주인 영감님인가. 이런 고마운 어른을 위해 그까지 세 사람이 할 일 혼자 못할까 하고 양팔의 근육이 팽팽히 긴장한다. 그런 고마운 어른이 보지도 않는 책을 틈만 있으면 본다고 남들에게 자랑을 한 뜻은 밤에라도 잠만 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두라는 뜻일 것이다. 수나미가 그렇게 풀이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며 잠이 저만큼 달아난다. 혹시나 하고 보따리 속에 찔러가지고 온 중학교 때 교과서랑 고등학교까지 다닌 형이 쓰던 참고서 나부랭이를 이렇게 유용하게 쓸 줄은 정말 몰랐었다. 책이라야 통틀어 그것뿐이다. 주인 영감님이 심심할 때 사본 주간지 같은 것이 굴러다닐 적도 있어서 소년다운 호기심이 동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인석은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하며 주인 영감님이 가리키는 책이란 결코 이런 주간지 조각이 아닐 것이라는 영리한 짐작으로 수나미는 결코 그런데 한눈을 파는 법이 없다.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가게를 닫고 샘을 맞추고 주인댁 식모가 날라온 저녁을 먹고 나서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11시경이다. 그때부터 공부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고도 수나미는 이 동네 가게에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수나미의 부지런함은 이 근처에서도 평판이 자자했다.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물뿌리개로 골목길에 물을 뿌리고는 긴 골목길을 남의 가게 앞까지 말끔히 쓸고 나서 가게 안 물건 먼지를 털고 어떻게 하면 보기 좋을까 연구를 해가며 다시 진열을 하고 제 몸단장까지 개운하게 끝낸다. 그제야 주인 영감님이 나온다.
주인 영감님은 만족한 듯 빙긋 웃고 짜식 하며 손으로 수나미의 머리를 더듬는다. 그러나 알밤을 먹이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따뜻하고 큰 손으로 머리를 빗질하듯 두어 번 쓸어내려주고는 부드러운 볼로 해서 둥근 턱까지를 큰 손바닥에 한꺼번에 감쌌다가는 다시 한번 짜식 하곤 놓아준다. 수나미는 그 시간이 좋다. 그래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아직은 육체내에 철 모르고 푸근히 감싸여야 할 나이다. 그를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게 하는 아직 상하지 않은 순진성이 더욱 그에게 육체내를 목마르게 한다. 주인 영감님의 든든하고 거친 손에서 볼과 턱을 타고 전해오는 따뜻함, 훈훈함은 거의 육체내의 적이었고 그래서 수나미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좋았고 꿀같이 단 새벽잠을 떨쳐낸 보람을 느끼고도 남을 충족된 시간이기도 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내년 봄이 아니라 올봄이 온 것이다. 캘린더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그런데도 그 어느 해보다도 길게 해먹은 겨울은 뭘 아직도 덜 해먹었는지 화창한 봄날에 끼어들어 심술을 부렸다. 별안간 기온이 급강하하더니 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쳤다. 낮 동안 떼어서 세워놓은 가게 판자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나자빠지는가 하면 가게 함석 지붕은 얇은 헝겊처럼 곧 뒤집힐 듯이 펄럭대고 골목 위 공중을 가로지른 전화줄에서는 온종일 귀신의 휘파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낮에는 이 가게 골목에서 사고까지 났다. 전선을 도매하는 집 아크릴 간판이 다 마른 빨래처럼 헐헐 나는가 했더니 곧장 땅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지나가던 아가씨의 정수리를 들이받고 떨어졌다. 피가 아가씨의 분결 같은 볼을 타고 흘러 흰 스웨터에 선명한 붉은 반점을 줄줄이 그렸다. 피를 보자 다 큰 아가씨가 어린애처럼 앙앙 울어댔다. 가게마다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으나 아가씨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달려간 것은 바람에 간판을 날린 전선 도매집 주인 아저씨였다.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를 톡톡히 부담해야 할 그 아저씨를 동정했다. 지랄스런 바람이지. 그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생돈을 빼앗기냐고. 그렇지만 돈지갑 옆구리에 차고 부는 바람 못 봤으니 그 재수 나쁜 아가씨들, 그 재수 나쁜 아저씨한테 때를 쓸 밖에 도리 없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쑥덕댔다. 하여튼 수나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가씨도 그렇고 그 아저씨도 그렇고 오늘 재수 옴붙었다는 것뿐이었다. 수나미는 문득 자기도 재수 옴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 큰 간판을 다시 점검하고 힘껏 흔들어보고 대롱대롱 매달린 아크릴 간판은 아예 떼어서 안에다 갖다 두고 떼어 세워놓은 빈 지문은 좁은 옆골목 변소 앞에 끼워놓았다. 바람 부는 서울의 뒷골목은 흉흉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먼지는 물론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날아들어 가게 앞에 쓰레기 무더기를 만들었다. 쓸어도 쓸어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손님도 딴 날보다 적고 수나미는 까닭없이 마음이 울적했다. 시골에 바람 부는 날 풍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보리밭은 바람을 얼마나 우아하게 탈 줄 아는가. 큰 나무는 바람에 얼마나 안달맞게 들까 부는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사는 숲은 바람에 얼마나 우렁차고 비통하게 포효하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 골목에서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수나미를 고독하게 했다. 전선 가게 아저씨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가게 주인들이 우르르 전선 가게로 모였다. 아가씨의 안부보다도 그 아저씨 손해가 얼마인가 모두
그것이 궁금한 모양이었다. 수나미네 주인 영감님도 가더니 한참 만에 돌아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욕지거리를 했다. 육실할 놈의 바람, 무슨 끝장을 보려고 온종일 이 지랄이야. 아마 전선가게 아저씨 손해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동정삼아 그렇게 화를 내는 눈치다. 하긴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서울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손톱만큼도 반가울 리가 없겠다. 바람의 의미를 간판이 날아가는 횡액, 한없이 날아오는 먼지, 쓰레기, 그것밖에 모르니까. 봄바람이 게으른 나무들에게, 잠든 뿌리들에게, 생경한 꽃망울들에게 얼마나 신기한 마술을 베풀고 지나간 날을 모르니까. 봄바람이 한 차례 지나고 거짓말같이 화창하고 아늑하게 갠 날, 들판이나 산등성이에 있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수나미는 다시 한번 울고 싶도록 고독해진다. 전화를 받은 주인 영감님이 좀 생기가 나더니 계산서를 작성해주면서 무슨 무슨 상회에 20와트 형광 램프 5상자만 배달해주고 오란다. 가까운 데 있는 소매상에서는 이렇게 전화 주문으로 배달까지를 부탁해오는 수가 많다. 수나미는 자전거도 잘 타 배달이라면 문제도 없다.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유난해서 조심하느라 형광 램프 상자를 밧줄로 꼼꼼히 묶는다. 주인 영감님까지 묶는 걸 거들어주면서, 인석아, 까불지 말고 조심해. 사고 내가지고 누구 못할 노릇 시키지 말고. 오늘 장사가 좀 잘 안 돼서 그런지 말씨가 퉁명스럽긴 했지만 나쁜 말은 아닌데도 수나미는 고깝게 듣는다. 꼭 니깐놈 다칠 게 걱정이 아니라 나 손해볼 게 겁난다는 소리로 들린다. 수나미는 보통 때 같으면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힘바람나게, 그리고 부침성 있게 외치고는 방긋 웃어 보이고 나서야 페달을 밟고 씽 달렸을 터인데, 오늘은 왠지 그래지지가 않는다. 아무 말 안 하고 자전거를 무거운 듯이 질질 끌다가 문기적 올라타면서 느릿느릿 페달을 젓는다. 주인 영감님이 뒤에서 악을 쓴다. 인서가 조심해! 까불지 말고! 주인 영감님의 목소리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상하게 날카롭고 기분 나쁘게 들린다. 수나미는 찻! 하고 혀를 차고는 도망치듯 씽! 자전거에 속력을 낸다. 형광 램프를 상회에 부리고 나서 수금하는데 또 한참이 걸린다. 장사꾼의 생리란 묘한 데가 있다. 수나미는 아직도 그 생리만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문득문득 혐오감까지 느끼고 있다. 금고에 돈을 수북히 넣어놓고도 꼭 땡전 한 푼 없는 얼굴을 하고 도무지 돈을 내주려 들지를 않는다. 조금 있다 오란다. 그동안에 수금이 되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쪽에선 그 수에 넘어가지 말고 악착같이 지키고 서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나미가 서울에 와서 점원 노릇하면서 배운 상인 철학 제1항이었다. 아유, 오늘 더럽게 장사 안 된다. XX 상회 주인은 니코틴이 새까맣게 달라붙은 이 안쪽을 드러내고 크게 하품을 한다. 돈을 빨리 안 주는 변명 같기도 하고, 인서가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누가 돈을 호락호락 내줄 줄 아니? 하는 공갈 같기도 하다. 그러나 수나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다. 저런 수에 넘어가 호락호락 물러가면 주인 영감님에게 야단 맞는 것도 맞는 거려니와 앞으로 열 번도 넘게 헛걸음을 해야 수금을 끝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목돈이 아니라 500원, 1000원씩 푼돈을 녹여서 말이다. 이럴 때 수나미는 이 세상에 장사꾼처럼 징그러운 족속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나서 한숨이 절로 난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어느 틈에 장사꾼다운 징그러운 수를 쓰고 만다.
오늘 물건 대금은 꼭 결제해 주셔야 돼요. 은행 막을 돈이란 말이에요. 수나미는 은행 막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른다. 그 번들번들하고 위험 있는 은행이 뒤로 어디 큰 구멍이라도 뚫려 있단 소린지, 뚫려 있기로 써니 왜 장사꾼이 막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채로 급하게 돈을 받아내려는 장사꾼들이 의례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길래 수나미도 그래 보는 것이다. 자식, 알았어. 기다려봐. 돈 들어오는 대로 줄게.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수나미의 머리에 힘껏 알밤을 먹인다. 수나미는 잽싸게 고개를 움츠려 뜨렸는데도 눈에 눈물이 핑 돌 만큼 독한 알밤이다. 장사 더럽게 안 된다는 주인 말과는 달리 손님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린다. 정말로 가게는 조그맣지만 길목이 아주 좋다. 수나미는 좁은 가게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잘 버틴다. 버틸 뿐 아니라 속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나 암산까지 하고 있다. 소매상이라 큰 돈은 안 들어와도 그동안 들어온 돈이 어림잡아 만 원은 됨직하다. 수나미는 비실비실 안 나오는 웃음을 웃으며 어떻게 결제 좀 해줍쇼 하고 또 한 번 빌붙는다. 주인은 짜식 하며 또 한 번 알밤을 먹이곤 500원짜리 100원짜리 합해서 만 원을 세 번이나 세어보더니 아까운 듯이 내준다. 짜식, 끈덕지기가 꼭 되놈 같다니까. 됐어!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하고 찍 웃는다. 수나미는 주인이 세 번씩이나 세어서 준 돈을 또 두 번이나 센다. 그러고 나서야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저만큼 자전거를 세워놓은 쪽으로 휑하니 다름질 친다. 바람이 여전하다. 저만큼 서 흙먼지가 땅을 한꺼풀 벗겨 혼잎을처럼 둘둘 말아오는 것 같이 엄청난 기세로 몰려온다. 골목 안의 모든 것이 댕그렁 와장창 우르릉 하고 제각기의 음색으로 소리 높이 비명을 지른다. 드디어 흙먼지 혼잎을이 집어삼킬 듯이 수나미의 조그만 몸뚱이를 덮친다. 수나미는 눈을 꼭 감고 숨을 죽인다. 바람이 지난 후 수나미는 눈을 뜨고 침을 탁 뱉는다. 입속에 모래가 들어와 깔깔하고 목구멍이 알싸하니 아프다. 다시 자전거 쪽으로 걷는다. 조금 전만 해도 서 있던 자전거가 누워 있다. 그래도 날아가진 않았으니 다행이다. 자전거뿐 아니라 골목의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그대로 있다. 수나미는 그것이 신기하다. 누워있는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날렵하게 올라타 막 페달을 밟으려는데 어디선지 고함 소리가 병력같이 들린다. 이놈아! 어딜 도망가는 거야! 계속 거라! 꼼짝 말고! 수나미는 자기에게 지르는 고함은 아니겠지 싶어 그대로 페달을 밟는다. 아니 이놈이 어디로 도망을 가려고 이래! 뒷덜미를 사납게 붙들린다. 점잖고 깨끗한 신사다. 이런 신사가 자기에게 어떤 볼일이 있다는 것인지 수나미는 도시 짐작을 할 수 없다. 게다가 신사는 몹시 화가 나 있다. 신사를 화나게 할 일을 자기가 저질렀다고는 더구나 생각할 수 없다. 임마! 꼼짝 말고 있어! 신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꼼짝할래야 할 수 있을 처지가 아니다. 꼼짝은커녕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수나미의 뒷덜미는 신사의 손에 잔뜩 움켜쥐어져 있다. 임마! 니놈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내 차를 들이받았단 말이야. 이런 고급 차를 말이야. 이런 미련한 놈. 왜 눈은 째려, 째리긴. 그러니 내 차에 흠이 안 나고 배겼겠냐? 내 차는 임마! 여자들 손톱만 살짝 닿아도 생채기가 나는 고급 차야, 임마. 알간? 그리고는 거울처럼 티 하나 없이 번들대는 차체를 면밀히 훑어보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고 환성을 질렀다. 아마
생채기를 찾아낸 모양이다. 이 일은 컸다 임마. 칠만 살짝 긁혔어도 또 모르겠는데 여봐라. 여기가 이렇게 우그러지기까지 했으니 이 일은 컸다 컸어. 신사가 덩치값도 못하게 팔짝팔짝 뛰면서 잘 봐두라는 듯이 수나미의 얼굴을 차에다 바싹 밀어붙였다. 수나미는 차체에 비친 울상이 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꼭 오늘 재수 옴붙은 일이 날 것 같더라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울음이 왈칵 솟구친다. 그러자 제 얼굴도 차체의 흠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 세상이 부옇게 흐려 보일 뿐이다. 울긴 임마. 너 한 달에 얼마나 버냐? 신사의 목청이 다분히 누그러지며 목소리에 연민이 담긴 것을 수나미는 재빨리 알아차린다. 그러자 흑흑 소리까지 내어온다. 울긴 자식. 할 수 없다. 너나 나나 오늘 재수 엄 붙은 걸로 치고 반반씩 손해보자. 5천 원만 내. 수나미는 너무 놀라 울음까지 끄르륵 삼키고 신사를 쳐다본다. 그 사이 사람들이 큰 구경이나 난 것처럼 모여들어 신사와 수나미를 에워싼다. 누군가가 뒤에서 빌어 이놈아. 그저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 하고 속삭인다. 수나미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동정하고 있다고 느끼자 적이 용기가 난다.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아저씨. 제법 또렷한 소리로 용서를 빈다. 용서라니?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어떻게 더 용서를 해? 아저씨, 그러시지 말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아저씨. 수나미는 주머니에 들은 10,000원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대고 공연이 무섭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주인 영감님을 위해 그 돈만은 죽기를 무릅쓰고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한다. 아니, 윤석이 이제 보니 이런 큰일 저지르고 그냥 내빼심사하냐? 요런 악질 녀석 같으니라고! 신사의 표정은 은은히 감돌던 연민이 싹 가시고 점잖게 무표정해진다. 그리고는 옆에 섰던 운전사인 듯한 남자에게 안 되겠네. 요런 악질 깡패 녀석하고 시비해 봤댔자 공연이 시간만 낭비니 자네 자물쇠 하나 마련해다 주게. 이 녀석 자전거 잡아놓기로 하세. 언제든지 5,000원 가져와서 찾아가라고.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한 장 꺼내서 운전사에게 주는 것이었다. 수나미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태였다. 주머니에 10,000원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지 자전거에 대해선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다. 운전사는 금방 커다란 자물쇠를 하나 사가지고 왔다. 신사는 다시 네 놈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수나미를 전혀 상대 안 하고 묵묵히 자전거 바퀴에다 자물쇠를 채우고 앞에 빌딩을 가리키면서 나 저기 306호실에 있으니까 돈 5,000원 갖고 와. 그러면 열쇠 내줄 테니. 하고는 수나미를 힐끗 흘겨보고 유유히 빌딩 속으로 사라져갔다. 수나미는 울지도 못하고 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서 있었다. 수나미와 신사의 시비를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던 사람들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아마 수나미가 앙앙 울거나 펄펄 뛰면서 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 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수나미는 바보가 돼버린 아이처럼 조용히 멍청히 서 있었다. 누군가가 나직이 속삭였다. 토껴라 토껴! 그가지껏 갖고 토껴라!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감미로웠다. 수나미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이번에는 좀 더 점잖고 어른스러운 소리가 나섰다. 그래라 그래. 그까짓 거 들고 도망가렴. 뒷일은 우리가 감당할게. 그러자 모든 구경꾼이 수나미의 편이 되어 와글와글 외쳐댔다. 도망가라! 어서 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수나미는 자기 편이 되어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수나미는 자전거를 마치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깔기는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바람이 세더니만 필시 이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아왔나. 설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눈치였다. 수나미는 너무 숨이 차서 이런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한동안 헉헉대기만 한다. 임마, 말을 해. 무슨 일이야? 니놈 꼴이 영락없이 도둑놈 꼴이다, 임마.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 수나미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주인 영감님께 고해 바친다.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통쾌해한다. 잘했다, 잘했어. 맨날 촌놈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그리고는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니 팬츠를 가지고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엎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수나미의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 주인 영감님 얼굴이 누런 똥빛인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 마침내 자물쇠를 깨뜨렸나 보다. 영감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더니 자유롭게 된 자전거 바퀴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전거로 골목을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와서는 니놈 오늘 운 텄다! 그리고는 수나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과 턱을 두둑한 손으로 귀여운 듯이 감싼다. 영감님이 기분이 좋을 때면 수나미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으레 그렇게 했었고 수나미도 그걸 좋아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싫다. 영감님의 손이 싫다. 그것이 운트기는커녕 재수 온붙었다는 생각이 여전하고 수나미는 그날 온종일 우울했다. 그러나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그걸 차분히 생각할 새도 없는 바쁜 하루였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인 댁에서 날라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수나미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 같은 시간이었다. 책을 펴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턱을 괴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수나미는 그게 되지를 않았다. 책을 집어던졌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은 또 뭔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5,000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굴려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니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 고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란 말인가?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깔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한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아,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수나미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다닥 일어서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수나미의 눈앞에는 수갑을 차고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의 얼굴이 환히 떠오른다. 그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른다. 수나미의 형 수길이는 온 집안 식구가 기대를 걸고 고등학교까지 맞춰준 보람도 없이 집에서 빈들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가서 돈 벌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훌쩍 집을 나갔다. 편지 한 장, 하다못해 인편에 안부 한마디 없는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아버지는 푹 노쇠하고 어머니는 뼈만 남게 야위어서 수남이랑 동생들이랑을 들볶았다. 들볶는 푸념 속에서 무정한 장남에 대한 원망과 함께 그래도 행여나 하는 기대가 곁들여 있는 것을 수나미는 느낄 수 있었다. 수나미도 뭔가 형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다. 동생들이 발바닥이 다 닳아 없어져 우떡껑이만 남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걸 봐도 조금만 참아, 큰 형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면 운동화랑 잠바랑 다 사줄게 하는 말을 할 지경이었다. 형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이런 기대에 온 집안 식구가 하루하루를 매달려 살았다. 어느 날 밤 형은 돌아왔다. 옷과 운동화와 과자와 고기를 한 짐이나 되게 사가지고. 형이 정말 돈을 벌어서 별의별 것을 다 사가지고 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밤중이지만 동네 사람을 모아 큰 잔치를 벌이지 못해 안달을 했다. 형이 험악한 얼굴을 하고 안 된다고 했다. 잔치는커녕 동생들이 좋아서 떠드는 것도 못하게 윽박질렀다. 수나미는 지금도 그날 밤 일이 생생하다. 그날 밤 형의 누런 똥빛 얼굴은 정말로 못 잊겠다. 꼭 악몽 같다. 다음날 형은 읍내에서 온 순경한테 수갑이 채워져 붙들려 갔다. 형은 악을 써서 변명을 하며 갔다. 2년 만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단 말이야.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읍내 양품점을 털어 돈과 물건을 훔친 것이다. 다음에 수나미가 형을 본 것은 읍내의 현장 검증인가를 나왔을 때다. 도둑질한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여주는 것인데 딴 구경꾼들 틈에 섞여 수나미는 몸서리를 치면서 그것을 봤다. 그 도둑놈과 형제간이란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몸서리가 쳤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몸져 눕고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수나미는 드디어 어느 날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가서 돈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다. 문지방을 짚고 일어나 앉아서 띄엄띄엄 수나미를 타일렀다.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알았자?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수나미는 스스로 그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인가? 문제는 그때의 그 쾌감이었다. 자기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성이었다.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텄다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나미는 짐을 꾸렸다. 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